도리에는 수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, 이런 데에서 라이딩 하시는 것 좀 위험하죠? 여기도 커브길이라 제가 조를 할 수 없고, 뒤쫓아 갈 수 없습니다. 저 차도 나오고 있죠, 앞에. 그냥 어떻게 진행할지. 저 차가 중간에 꼈어요, 지금. 저 차가 조를 할까요, 말까요? 이렇게 조를 할 수밖에 없죠. 크로머길이기 때문에, 원래 오르막길이거든요. 근데 저 크락션을 눌리면 이분들이 조금 위험하니까 크락션을 못 누르고, 일단은 좀 가고 있습니다. 세 분이 쭉 한 줄로 가고 있는데, 그래도 위험하죠. 왜냐면, 막 그렇게 차가 오잖아요. 이러다 보니까 조를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데서. 너무 위험하니까. 사고 나면, 막, 대형 사고 나죠. 계속 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. 내려오는 길에서. 예? 아무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른쪽 붙어서 가고 있지만, 이런 커브길에서는 수월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. 계속 제가 서행으로 가고 있는데, 여기도 코너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차도, 자, 여기서 코너 돌고 나서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, 코너 돌고 나서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이제 차들이 좀 있는데, 자. 아유, 차가 오잖아요. 어디, 차가 갈 수가 없어요. 그건 가라는데 되게 위험하죠. 방금 전에 좀 있으면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, 제가. 이렇습니다. 자. 아,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아주 위험한. 아, 일단은 또 바로 또 차들이 이렇게 오잖아요. 어이쿠. 야, 위험했습니다. 그리고 다행히 빠져났습니다. 안전운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안전운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좀 안전운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주 가을, 이거 가은 가을.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, 자전거 타시는 분이라든가 차 운행하시는 분들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시면서,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